내가 어느 지역에 사는지를 분석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 아산이면은 그냥 나쁘지 않은 지역이에요. 완전 좋은 지역이라고 하긴 뭐하고, 왜냐면 아산 같은 경우는 지역적 특성을 말씀드리면 아산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차가 많진 않아요. 아산은 울산, 뭐 부산, 대구, 오히려 좀 지방으로 가는 짐이 많고, 나가는 짐으로 보면 지방으로 가는 짐이 많고, 위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짐은 많이 없습니다. 의외로 많이 없어요. 포승공단이 있는 포승공단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서북구에 있는 그 백석공단 그쪽으로 나가거나 그럽니다. 그쪽에서 보통 일을 잡는 게 거의 한 70%예요. 뭐 가끔 운 좋으면 아산에서 잡고, 아니면 예산에서 잡을 때도 있어요. 당진 합덕에서 잡을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퍼센트로 보면은 평택 포승이나 천안이 더 많다. 너 연수하고 얄팍한 지식으로 어찌.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역적 특성 예를 들면은, 근데 또 제가 옛날에 하남에 살았었어요. 자, 하남은 어떤 지역이죠? 제조업 이런 거 회사가 없는 지역이에요. 왜 그러냐? 저 거기는 창고가 많아요. 그리고 타일, 이런 타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 우리 화장실 타일 있잖아요. 주방 식기 이런 거는 경기도 광주가 많이 떠요. 자, 화성은 호이스트짐이 많이 떠요. 자,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경기도 하남에 살아요. 하남에서 초코를 잡아도 좋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정 하남에서 잡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한 달을 콜을 해보니까 하남에서 콜을 잡았던 횟수가 절반밖에 안 된다. 보통 광주에서 떠서 광주로 이동했다 하면은 경기도 광주로 나가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 초월이나 아니면 송정동이나 좀 더 나가면 태전동 그쪽만 나가도 일이 이제 막 뜨거든요. 거기서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본지암까지 나가면 너무 멀고, 아니면 하남에서 잡기 너무 힘든데 남양주 와부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남양주 화도 쪽에 올라가니까 가구가 무조건 어디로 가든 게 막 다양하게 뜨더라. 남양주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내 지역적 특성을 좀 이해하고 내일 출근하는 어떤 그 핵심 전략적 위치를 하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가 막 공단 사이에 끼어 있어요. 회사들 사이에. 와, 여기는 아침에 보면 콜이 막, 와, 5분 거리에 막 뜨고 막 그래. 고맙습니다 해야지. 그럼 그냥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마음에 들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제가 하남에 사는데 하남에서는 잘 안 떠 오더가. 타일 오더가 뜨긴 뜨는데 타일은 언제 써요? 자, 짐의 특성도 이해를 해야 돼요. 화장실 보수할 때 쓰거나 베란다 그거 리모델링 할 때 쓴단 말이에요.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그는 보통 옛날 건축, 두축 아파트로 보통 그걸 가져가게 돼 있어요. 사용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남에서 타일 오더는 다 서울로 들어가요. 서울의 강남 옛날 아파트 있죠. 다 그쪽으로 올라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남에서 코를 잡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냐, 서울을 들어가니까. 한심한 놈. 그럼 어떻게 해요? 일이 많은 광주로 미리 내려가거나, 아니면 뭐 성남 쪽으로 살짝 나와서 성남 쪽이랑 광주 사이에 있던가, 아니면 남양주 아예 그냥 가구단지로 그냥 넘어가 버리던가. 전략적 포인트를 하나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근을 하면은 주차장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잡는 게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그 전략적 포인트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도 너 이따 치지 못할까? 자, 첫 콜을 이제 잘 잡아야 돼요. 일이 많은 지역으로 가야 돼요. 일이 없는 지역으로 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자, 오포에서 원주가는 오더 11만원이 떴다 쳐볼게. 자, 11만원이 떴어요. 이야, 단가 11만원 괜찮네. 와, 근데 보니까 평택 가는 오더가 떴었어요. 평택 가는 오더가 8만원짜리가 떴어요. 평택 포승 가는 오더, 평택 포승이에요. 끝까지 가는 그 오더가 8만원짜리가 떴어요. 뭘 잡아야 될까요? 당연히 평택 포승 가는 오더를 잡아야 돼요. 원주 가서 뭐 할 건데. 아니 그러니까 11만원 받았어. 가서 차비 떼니까 8만원 남아. 아니 근데 원주 가서 뭐 할 거냐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나오는 시간을 계산해보세요. 그 소중한 1시간 반을 그 나오는데 계산해보면은 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응용을 해보면은 서울이라는 지역을 봤을 때, 아, 우리 화물차는 서울을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 어떤 소량의 제품을 택배처럼 배송하는 일이 아니고서야, 지입 같은 일이 아니고서야 우리 같은 콜바리는 서울을 들어가면 고립이 될 수 있겠구나.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화물 초반에는 서울을 막 들어갔어요. 야, 8만원 준다고요? 감사해요. 서울 들어가야지. 고맙습니다. 해야지. 아, 들어가면 뭐해. 서울 들어가는데 한참 걸려. 나오는데 한참 걸려. 시간 다 버려. 오전 시간, 그리고 소중한 오후 시간, 2시에서 3시 사이, 1시에서 3시 사이 다 날려. 그 야상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러니까, 서울은 들어가면 안 돼요. 서울은 어떤 차들이 들어가냐. 그냥 그 라보 다마스 하시는 어르신들 있죠. 그냥 소량짐 그냥 배송해주고, 뭐 구루마로 올려주고, 뭐 이런 작은 차들이 그냥 거기서 인성이라는 어플로 노는 거지. 우리 1톤 차나 1.2톤 차는 거기 가서 놀면 망합니다. 서울이라는 지역을 들어가는 차는 택배, 그리고 지입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정서울을 들어가는 케이스는 서울 가장자리, 네, 가장자리 위치에 있는 지역들만, 네, 단가를 좀 괜찮게 받고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네, 우리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에 내가 서울에 산다 치면은 무조건 서울을 나와야 돼요. 무조건 서울을 나오는 거를 기반으로 하고, 그 다음에 콜을 시작한다고 보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은평구에 산다, 어디로 나가요? 고양시로 나가면 돼요. 내가 광진구에 산다, 어디로 나가요? 남양주로 나가야죠, 일단. 아시겠죠?